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든 앞차에 불만을 품고 뒤차가 앞차 운전자의 회사까지 쫓아가 음주운전 아니냐며 보상하라고 따졌습니다. 경찰을 불러 음주가 아닌 걸 확인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는데 앞차 운전자는 돈을 노리고 벌인 일로 의심합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움직입니다. 뒤차가 차로를 바꾸고 앞차도 옆차로로 옮겨갑니다. 뒤에가 차선 변경을 하는 거를 지금 보지를 못하고. 놀랐는지 급히 멈췄던 뒤차. 그때부터 상향등을 번쩍이며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도로에 빽빽한 차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계속 쫓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를 따라왔습니다. 차를 바짝 붙여 세워놓고 김 씨의 차 번호를 찍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나 문자 신고해. 사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사장님 뭐 얘기하고 있어요? 아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몰랐다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술 얘기를 꺼내고 차만 들게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뭐 하세요? 아 진짜 차 먹었네. 김 씨를 을러대기 시작합니다. 모르겠는데. 원만히 얘기하자는 것 보상 요구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어떻게 아시고 보상 어느 정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요 뭐 이따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보험사 접수를 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아니요 사장님 운전자예요. 결국 김 씨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긴급신고 흘립니다. 음주 측정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제야 뒤차 운전자는 자리를 떴습니다. 김 씨는 뒤차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처벌해달라고 지난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놔두면은 또 어딜 가서나 이런 일을 저지르겠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